이거까지 사면 안 되긴 하는데, 아, 큰일이다. 얘들아, 근데 안 되겠다. 얘는 진짜 사야겠다. 와, 미래의 가을이가 어떻게든 갚아줄 거야. 그렇겠지?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뭐할 거냐면, 내가 방금 댓글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 레고 톨렉이, 설마 내가 아는 톨렉인가 했는데, 진짜 그 톨렉이 맞더라고. 내가 또 레고 공홈 탐방을 안한 지가 오래됐는데, 톨렉 신제품 나온 김에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 일단 바로 레고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자. 자, 레고 공홈인데, 아, 여기도 올 때마다 설레. 일단 작은 거부터 볼 텐데, 요런 열쇠고리들, 와, 이프 열쇠고리 예쁘다. 얘는 진짜 귀여운데? 아, 씨,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이번에 디즈니 캐릭터 열쇠고리 이런 느낌으로 나오나 보네. 간단하게 보면 구피랑 이오르. 이오르도 귀엽다. 얘 지금 앉아있는 조형 봐봐. 아, 너무 귀여워. 티거 열쇠까지 이런 느낌으로 4종으로 나왔네. 그리고 이번에 맥로봇도 세트로 나오는 것 같더라. 그동안 나온 적 없는 블랙팬서 맥로봇도 나왔는데 피규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맥로봇 자체는 이 클로랑 몸통에 들어가는 통짜부리 빼고는 이전이랑 비슷하게 나와준 것 같아. 울버린 맥로봇도 하나 있는데 얘도 클로네. 조금 더긴 클로다. 이런 맥로봇 볼 때마다 개조시켜 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 얘는 나와 봐야 알것 같아. 맥로봇 본 김에 다 한번 보면 아이언맨까지 나왔어. 이게 내가 알기로 마크 45인가? 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색배합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왔다. 피규어부터 금색이라, 오, 진짜 멋있긴 하네. 근데 내가 아이언맨을 또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 살짝 질리긴 해. 그리고 내가 좋아할 법한 제품인데, 슈퍼로봇이라는 제품이 나왔어. 가격은 약 13,000원 정도이긴 한데, 나름 있을 건다 되어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느낌으로 로봇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게 보니까 비행기도 되더라고. 이게 크리에이터인 만큼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대박인 게 이렇게 드래곤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드래곤이 훨씬 귀엽게 나온 것 같아. 크리에이터가 요즘 백호도 그렇고, 아, 너무 멋지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번 3월달에 스피드 챔피언이 나오더라고. 첫 번째 제품은 요 초록색 제품인데, 아, 진짜 예쁘게 나왔다. 로터스 입이자, 내가 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피드 챔피언은 팔스터드 채용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자동차와는 다른 브랜드가 돼버렸어. 박스 아트부터, 너무 고급죠? 이 색깔 봐봐. 와, 진짜 예쁘다. 내가 스피드 챔피언을 왜 이렇게 칭찬하냐면, 얘들아, 크리에이터에서 나온 자동차야. 일단 솔직히 가격은 똑같은데 뭔가 디테일함이 굉장히 다르지 않아? 일단 차 모델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내 타입은 아닌 걸로. 뭔가 아기자기하니 귀엽게 나왔어. 대신 크리에이터인 만큼 다른 버전으로도 구현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트렁크 있는 느낌으로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레이스하는 자동차까지 연출해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스피드 챔피언 제품이야. 가격은 약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정말 정직한 게 아까 하나 들어있던 제품은 3만 원이었잖아. 그대로 두 배가 된 가격이야. 일단 자동차가 얘도 진짜 깔끔하게 나와준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자동차마저의 특징을 잘 살려준 그런 느낌이야. 색깔이나 조형 두개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어. 아, 나 스피드 챔피언, 아, 이거까지 사면 안 되긴 하는데, 아, 큰일이다. 바로 세 번째 스피드 챔피언 제품을 볼 텐데, 얘도 가격은 6만 원이고 두 개의 차량이 들어가 있어. 일단 얘는 조형도 조형인데, 아, 색배합이 너무 시크한 게 나온 것 같아. 와, 이 앞부분 봐봐. 이 앞에 있는 로고는 스티커인 것 같은데, 이 라이트 부분은 스티커가 아니길 빈다.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굴곡이 굉장히 깔끔하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대하는 차량인데, 솔직히 스피드 챔피언에서 요런 느낌의 자동차는 처음 내준 것 같거든? 완전 레이스 전용 느낌인데,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바퀴니까 프린팅 되어 있는 거겠지? 이거 프린팅 되어 있는 바퀴면 진짜 대박일 텐데, 와. 자, 이제 네 번째 스피드 챔피언 제품인데, 와, 얘도 기가 막히게 개성이 강한 느낌이야. 이 창문 자체가 이거 막 제트기 표현해줄 때 쓰는 브릭인데, 그 브릭에 프린팅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설마 이게 스티커는 아니겠지? 그리고 차체도 굉장히 단순하면서 깔끔하게 표현된 그런 느낌이고, 이 앞부분 너무 예쁘다. 아, 나또 이렇게 굴곡, 이런 굴곡이 왜 이렇게 좋지? 다음은 람보르기니인데, 와. 얘도 진짜 예쁘다. 얘들아, 근데 안 되겠다. 얘는 진짜 사야겠다. 와, 얘는 가격도 3만 원이면 살수 있으니까 미래의 가을이가 어떻게든 갚아줄 거야.
그렇겠지? 내가 솔직히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면 살 수밖에 없지. 비록 레고지만. 이 뒷부분 라이트 표현해준 조형도 너무 예뻐 정말. 와. 그리고 스타워즈가 이거 하나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도 필구인 제품이야 개인적으로는. 내가 또 스타워즈 엄청 좋아하잖아. 디오라마를 표현해준 것 같은데 아 이거 피규어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야. 이 루크도 루크인데 이 나머지 세 개의 피규어 와 조형 너무 멋있다. 아 그리고 난 얘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호그와트 마법의 트렁크라는 제품도 나왔어. 딱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 피규어들이 굉장히 귀엽게 나왔고 이런 느낌으로 트렁크에서 캐릭터들 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줄 수 있나봐. 뭔가 전시용이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다른 느낌의 방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 트렁크 색깔도 이런 느낌으로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피규어들이 뭔가 굉장히 귀여운 느낌? 다음도 해리포터 제품인데 이번에 해리포터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호그와트 마법 병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호그와트에 있는 양호실 같은 느낌인데 내가 양호실은 그동안 적어도 레고 정품에서는 못 본 것 같아. 아, 양호실 나온 적 있나 솔직히? 근데 내부도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해리포터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필구인 것 같아. 해리포터라 그런지 피규어도 진짜 귀엽게 나왔어. 얘들아 그냥 본 김에 해리포터 다 보고 가자. 다음은 호그와트 마법술 수업이야. 이 제품은 솔직히 이 책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잠깐만 필요 없진 않네요. 잠깐만 책 여니까 너무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 여튼 책도 책인데 여기 있는 무디 선생님이 아 너무 예쁘게 나왔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해리포터 제품인데 이번에는 마법책 점술 수업이라는 제품이야. 얘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건 아니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방금 내가 또 무디 교수님 교실을 봐버렸잖아. 과연 오 평타 쳤다. 이 정도 내부 디테일이면은 오 무난한 것 같아. 아니 이 책 제품 은근히 귀엽다. 근데 진짜로 뭐지? 아니 가끔씩 공홈 탐방해주면 은근히 신박한 제품들이 많아서 눈이 굉장히 즐거워. 다음은 이제 시티 제품을 잠깐 볼텐데 달 우주기지라는 제품이 있어. 요즘에 내가 몽키키드 제품 만들면서도 느낀 게 아, 이런 우주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 가격은 거의 9만원대인 만큼 브릭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네. 뭐지 정말? 대신 피규어가 6개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안테나 같은 것도 움직이는 것 같고 우주 좋아하는 친구들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달 연구 기지라고 세트 제품이 또 있거든. 이게 방금 소개한 제품이랑 합쳐지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제품이야. 지금 보니까 세트로 두면 제품 자체의 규모도 상당히 큰 것 같고 이렇게 탑승하는 디테일도 너무 귀엽다. 보면은 로켓이나 기지 내부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제품이야. 솔직히 우주 관련 제품이 취향을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멋스럽게 나와준 제품인 것 같아. 피규어도 굉장히 많네. 7개나 들어가 있어. 아 그리고 얘들아 내가 놓칠 뻔했는데 이번에 레고에서 아예 우주 세트를 만들어버렸네. 3월 달에 로켓 발사센터까지 발매된다. 내가 봤을 때 이번 달에 나오는 제품만 사면 그냥 나사 기지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기계들이 들어가 있고 로켓을 보면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정말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자세히 보니까 나사라고 써있네 심지어. 진짜 이번 시티 제품은 세트로 사면 너무 예쁘겠다. 그리고 4월달 출시기는 하지만 내가 굉장히 보고 싶었던 제품 티라노사우루스의 탈출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주라기 공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 장면을 레고로 그대로 표현해준 것 같아. 와 박스아트부터 아, 너무 예쁜데 이거. 일단 피규어는 이렇게 4개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 이 공룡이 피규어 사이즈랑 비교해볼 때 실제 비율이랑 비슷하게 나와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공룡은 맨날 조형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주니까 아, 너무 기대된다 정말. 그리고 내가 아직 발을 들여놓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맥라렌 표뮬러라는 레이스카가 테크닉으로 나와줬어. 아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압도적인 크기이면서 웅장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아 테크닉 또 내가 빠지면은 내 혼자 힘으로는 못 나올 것 같아서 아 참고 있는 중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큰 제품은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봐야 되는 게 크기 자체가 확 체감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진짜 예쁘긴 하겠다. 와
그리고 얘들아, 대망의 톨넥 제품이야. 얘는 5월 1일 출시 예정으로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아, 로봇 덕후로서 너무 예쁜 것 같아. 사실 내가 이 톨넥 게임을 해본 적도 없거든? 근데 내가 로봇을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디자인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난 솔직히 이거 처음 보고 레고 정품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레고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로봇을 만들어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 진짜 이거 보고 완전 감동했잖아. 와, 레고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또 엄청 들었지. 아, 일단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관절 가동이 움직여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것까지도 욕심인 것 같고 이렇게 나와준 게 어디야. 아, 난 이것만으로 너무 만족해. 지금 크기를 봐도 와, 상당히 크지 않아? 레고는 진짜 실물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노는 거 봐야 이제 체감이 된다니까. 아, 너무 기대된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텐데 이 피규어 봐봐. 이런 무기 같은 게 조형이 아니라 다 레고 브릭으로 만든 무기야. 그리고 이 가발도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귀에 클리어 파츠로 원작의 느낌을 살려준 것 같거든? 와, 이거 피규어도 너무 기대된다 정말로. 내가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까 주라기 월드랑 이 톨넥이랑 그 람보르기니 스피드 챔피언 제품은 꼭 산다, 이 세 개는. 와, 얘는 진짜 너무 예쁜데? 여튼 오늘은 레고 공홈을 돌아보고 어떤 신제품들이 나왔는지 알아봤는데 친구들은 어땠어? 아, 나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또 돌아봤는데 또 사고 싶은 제품들이 넘쳐나게 나와버려서 아, 고민이야. 오늘 소개한 제품 말고도 다른 멋진 제품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다른 것보다 톨넥 나온 거 보고 아, 레고가 진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멋진 신제품 들을 기다려 보도록 하자. 난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올게. 그럼 친구들 안녕.